네, 안녕하십니까. 서울 H과 원장 전인성입니다. 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56세 남자 환자분이고요. 이 환자분은 지금 상악 좌측에 26번, 27번이 발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고 지금 사실 16번과 17번도 좋지 않지만 이 20번 때는 먼저 잔존치 용량이 지금 매우 얇기 때문에 먼저 뼈를 이식하고 6개월을 기다린 후에 다시 임플란트 식립하게 되면 최소한 9개월 정도는 이제 있어야 이 상악 좌측의 보철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10번 대의 두 개는 일단 사용하기로 했고요. 오늘 일단 먼저 상악동 건상술만을 시행하려고 합니다. 오늘 사용할 골 이식제는 우리 오스비스상의 릴리비스 제노라고 하는 이종골을 이용해서 한번 수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뼈 두 개 준비해 주시고 이걸요 살짝 감으셔야 돼요. 그렇죠? 손톱 좀 걸어주세요. 머리 금방 꺼져주세요. 뼈가 있으면 금방 끝나거든. 이 뼈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. 아까 피부를 신고해서 좋은 혈소판 신고 추출 잘 했고 들어갔고요.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. 감사합니다.
네, 지금 골 29회 소견인데요. 사실은 점막이 매우 얇아서 이 환자는 사실 중간에 점막에 천공이 있었고 확장법을 통해서 점막에 천공의 수리가 잘 이루어졌고요. 어쨌든 잘 거상해서 콜라테이프 두 장을 가지고 완전히 실링을 도모했고요. 그 다음에 릴리비스 제노라고 하는 이종고를 이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PRF와 콜라테이프를 이용해서 내부의 점막을 수리를 완전히 해낸 상태입니다. 이 환자는 지금 술전에서도 약간의 염증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요. 뭐 심하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증상이 있는 상악동염은 아니셨기 때문에 술전에도 이미 이 환자는 여기에 점막에 약간의 비후소견, 이것이 에어플루이드 레벨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점막이 매우 얇아져 있을 것이었고요. 어쨌든 요 하방에서 구개추로 약간 올라가는 요 지점에서 천공이 일어나서 제가 확장법을 통해서 점막을 완전히 다시 수리를 하였습니다. 이 환자의 수루 CT를 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쪽으로 오면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콜라테이프로 제가 두 장으로 잘 덧대서 완전하게 고립화가 잘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고요.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. 대략 한 6개월 후에 지형 식립하고 다시 3개월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